네, 디아블로 처음 서버점을 가져오면 보통 난이도, 어려움, 희명자, 달인, 고행의 단계까지 있습니다. 현재는 고행은 오픈베타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오픈베타는 달인 모드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영웅이 저번에는 118레벨이었는데 지금 서버 정보를 다시 가져왔더니 하라고 레벨이 122레벨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프로필 한번 볼까요? 클랜, 커뮤니티, 프로필 보기, 업적 보기, 깃발 보기 있는데 업적 보기를 하겠습니다. 네, 1360 업적 달성은 지금 오픈베타에서는 이거밖에 없네요. 프로필 보기 정복자 레벨은 0레벨이고요. 성전사는 없습니다. 지금 영웅 기록 제가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캐릭터고요. 동일하게 지금 다 122레벨이 적용되어야 됐습니다. 60레벨이 돼야지만 정복자 정황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리품 16 난이도 설정, 정복자 레벨 16 패치가 이어질 거고요. 클레미 커뮤니티 네. 보시면은 고블린, 보물 고블린 아직까지 오픈베타 설치 안 해보신 분은 꼭 한번 설치해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디아블로 3를 구매하신 분들만 오픈베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 계정 사용자분들은 오픈베타가 안 되고 있고요. 컴이 좀 늦어서 로딩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서버 정보를 두 번째 새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마법사는 이
마법사의 세기검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해서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래 제가 원하는 정보가 다 안 온 것 같아요.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겠습니까? 로딩이 좀 느려서